이번에 알파7S의 IAF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7 때부터 처음 탑재된 IF 기능은 상당히 호평을 받은 바가 있는데요. 얼굴 인식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해 인물의 눈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기능이기 때문에 다양한 인물 촬영에서 편의성이 상당히 우수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해당 기능은 얼굴 인식을 껐을 때와 켰을 때에 대한 반응이 조금 다릅니다. 우선 얼굴 인식을 꺼은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사용자 설정 버튼을 통해서 IAF를 등록해 얼굴 인식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도 빠르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멀티셀렉터의 중앙 버튼에 IF로 탑재를 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있는데 작은 크기의 피규어임에도 불구하고 눈을 검출해내서 눈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검출이 여의치 않은 상태에서는 눈이 아닌 얼굴을 검출을 해내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얼굴 인식을 켠 상태에서의 동작입니다. 얼굴 인식을 켜게 되면 기본적으로 가이드 프레임이 현재 상태에서는 얼굴을 인식하는 것으로 우선적으로 보이게 되는데요. 디스플레이 자체가 얼굴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눈이 검출된 상태에서는 눈에 우선적으로 검출을 하는 기능으로 동작을 합니다. 또한 얼굴 인식 온 상태에서는 화이트 밸런스와 노출과 같은 지금 보시는 설정 값이 카메라가 자동으로 실시해서 노출을 인물 촬영에 더 적합한 형태로 변경을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얼굴 인식을 끈 상태에서 IF를 이용한 상태에서는 보다 더 어두운 노출로 지금 촬영이 되었는데요. 이러한 기존 화이트 밸런스와 노출 같은 설정 값이 사용자가 설정한 촬영 모드와 설정 값을 그대로 연동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능은 풀프레임 센터를 탑재한 알파7의 특징에 얕은 심도에서 인물의 작은 움직임이나 코사인 오차만으로 초점이 틀어질 수 있는 부분들을 간편한 방식으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자유롭고 편리한 인물 촬영이 가능한 기종이 되겠습니다.